자율주행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슈가 있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오래오래 쉬어갔던 업종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장세 오늘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삼성전기가 최근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삼성전기가 실적을 내놨는데 일단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기를 접근할 때는 이 삼성전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가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판 쪽이 있고요. 하나는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 있는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기판 쪽이 조금 안 좋았지만 나머지는 좋았고 2분기 쪽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카메라 모듈 쪽이 조금 안 좋은데 나머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근데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IT,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이후에는 IT, 전자부품, 전자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선 이제 삼성 전기의 이 MLCC 쪽뿐만 아니라 수동소자와 관련되어 있는 아비코전자라든지 그동안 주가 흐름이 나오지 못했었던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에 대한 성장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오거나 성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었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성장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뭐 BH라든지 KH 바텍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가 흐름이 나오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이 IT 부품 쪽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대장주는 삼성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부품 쪽을 지금부터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IT 전방 쪽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역배열 구간에서 지금 정배열로 들어왔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추계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LG이노텍이 벌어들인 전체 매출 중에서 약 75% 정도가 애플향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야지만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애플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짝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주주총회에서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유리기판 쪽에 대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LG이노텍 역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기와 비슷하게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IT 부품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파생해서 설명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어서 예전에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IT 부품 쪽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 쪽은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출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아이폰에서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우리도 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매년 한 번씩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맞아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교체를 했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고 나서 이 스펙 자체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갤럭시 S24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AI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폰 쪽에서도 AI를 탑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스마트폰을 교체할 생각이 없었던 그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다시 한번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점유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도 뭐 6월 달에 개발자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애플 쪽에서 AI를 탑재한 휴대폰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AI폰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 쪽에서 뭐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역성장해왔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LG 이노텍 비롯해서 삼성전기 그리고 IT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만한 IT 부품주들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사실 5월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좀 약세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플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에 개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슈의 시장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실상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화면 보시면 세트랙 아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제가 이제 몇몇 종목들을 보여드려 볼 텐데 세트랙 아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P위성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주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견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시장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5월 달에 진행될 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2024년도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드리고 다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2024년도에 미국의 국방성 산하의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르파가 2023년도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이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그 자금의 집행도를 많이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배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몇몇 종목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5월 단기적으로는 5월 말에 5월 27일 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도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방산 쪽과도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었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민간 주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이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선 반도체 쪽이라든지 오늘은 자율주행 쪽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작년에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변동성을 좀 키웠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작은 소테마로 시작을 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은 어떤 것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제가 세트랙 아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조금 더 시가총액이 커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많이 올라올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궤도 이성 위성 안테나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자금이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등락률이 많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도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업으로 인텔리안테크를 찝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 사실은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네. 자율주행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이게 거래대금이 많이 붙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아침만 해도 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테슬라가 이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하나 강하게 불어오면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쪽과 연동이 돼서 2차전지 쪽과 자율주행 쪽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일단 테슬라 쪽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자율주행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관련돼서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따라갔던 분들은 시초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기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테슬라가 15%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율주행이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발적인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이 15%가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애플에서도 애플카를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또 8월 8일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서 이 테슬라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던 LG 이노텍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아닌데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도 있고요.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있고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이 작년 상반기 때 한번 움직이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반기 내에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에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크래프톤이 작년 10월 달에 14만 5,900원대를 저점으로 찍고서 지금 24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70%, 60%에서 7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외에 다른 게임주들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관련되어 있는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자금이 들어오지 못했었던 게임주들의 최근에 자금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죠?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의 자금을 많이 가져갔었던 반도체 쪽에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오면서 선순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더 작은 종목군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뭐 쿠키런이라는 IP를 통해서 게임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와 지금의 이 게임 산업 자체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RPG 쪽이라고 해서 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임들이 돈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게임 캐주얼 게임들이 시장에선 좀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저평가된 업종 어떤 것들 보십니까? 일단 저평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차 기업들이 있죠.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저 PBR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와 기아, 현대와 기아보다 2배 정도, 3배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성차들만 움직이고 부품주들은 많이 못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인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